오랜만에 카메라를 회사에 들고 와가지고 부채를 보여주려고 저의 OOTD를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루즈한 팬츠에 같이 매칭해줘도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의 저의 출근 룩입니다. 지금 차이나 벤더들이 전부 다 공휴일이어가지고 회사가 막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몬트리올 가기 전에는 조금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되게 간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좀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럼 다시 일을 하러 가볼게요. 출근하는 거 기분 좋아진 것 같아. Reaction.
새 신발. 지오부츠. 넌 뭐야? 저는 지옥스. 뭐라고? 브랜드가 지옥스라고 하나요? 지옥스? 지옥스? 내 거가 이쁘지? 이쁘네요. 너도 올려봐. 제가 디자인한 부츠예요. 얘가 블루 컬러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만들면서 제일 기대했던 게 이 글로시 블랙이에요. 제가 특히나 가을이 되면은 올 블랙으로 옷을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부츠랑 워커 매치할 때 좀 유광인 컬러감이 없을까 하고 매번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도 없으니까 그냥 아예 리얼 레더 워커에다가 그 구두약을 발라서 제가 직접 막 광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또 원래 부츠가 이제 유광이 나는 느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두약을 발라놓으면 옷에 묻을 때마다 스테인이 생기니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메탈 장식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 블랙 기본 부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매트 블랙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 레더의 겉 피니싱? 이 텍스처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되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신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절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뭐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얘가 앞에서 보면 되게 얄쌍하거든요. 근데 옆으로 보면은 살짝 이렇게 통이 넓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스키니 팬츠 잘 안 입잖아요. 전부 다 뭐 와이드 팬츠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통이 있는 그런 실루엣의 하의를 주로 입는데 부츠가 너무 타이트하게 종아리를 꽉 잡고 있으면은 사실 멋스러움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루즈한 핏으로 작업을 했어요. 솔직히 루즈한 핏이 좀 더 다리를 얇게 해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얘네가 신으면 신을수록 좀 부드럽게 이렇게 에이징 쉐입이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었을 때 조금 더 멋스럽게 신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이 신어가지고 얘는 벌써 조금 이렇게 쉐입이 잡혀 있는 게 보이죠? 너무 예뻐. 진짜 이 광택감, 이런 광택감은 에나멜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리얼 레더만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글로시한 레더 질감이에요. 엄청 이쁘죠? 근데 또 지금 제가 몬트리올에 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가는 친구 중에 한 명도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버스를 타고 몬트리올 여행을 하는데 짐을 가져갈 수 있는 캐리어가 되게 한정적이어가지고 부츠를 2개 이상은 들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고민되거든요. 이 컬러들 중에 뭘 가져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몬트리올에 지금 러기지가 딱요 정도 크기예요. 딱이 정도 크기? 그래서 일단 가방은 사첼백 이거를 들고 갈 거고 따로 제가 메일 거고 지금 이런 글로시한 원피스를 가지고 갈 거예요. 이제 또 걸스 나잇 아웃 하면은 조금 이렇게 꾸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드레스업 할수 있는 그런 자라에서 구매한 YDP 팬츠입니다. 얘도 들고 갈 거예요. 얘가 또 글로시 부츠에다가 이렇게 바지를 쑥쑥 집어넣어서 러프하게 그런 식으로 매치하면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도 들고 갈 거고 그리고 지금 몬트리올에 사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금 막 춥지는 않은데 막 덥지도 않대요. 얘는 옛날에 올드 셀린에서 보여줬던 그런 정석적인 꾸안꾸, 데님 패션에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잇 아웃, 그리고 얘네 두 개는 같이 이제 세트로 입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신어줘야 예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다크한 느낌이 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입고 있는 빈티지 마켓에서 구매했던 이 오버사이즈 스웨터도 들고 갈 거예요. 근데 또이 오버사이즈 스웨터 글로시랑 잘 어울린단 말이죠. 아직 짐을 다싼건 아닌데 어느 정도 네, 가닥이 잡히는 것 같네요. 사실 얘가 이렇게 있어도 이쁜데. 얘는 신고 가고, 얘를 들고 그리고 얘는 콜라보 제품은 아닌데 제가 디자인에 참여를 한 되게 귀여운 로퍼입니다. 이 아이도 댄 공홈에 가면은 보실 수 있고요.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버터로 신을 예정입니다.